1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드라이버 비거리 증가시키고 싶으시죠? 드라이버 비거리 증가를 위해서는 다운스윙 시 클럽 헤드가 볼에 접근하는 각도가 조금 더 완만해야 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서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고 또 접근하는 각도가 이렇게 가파라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어드레스를 했을 때 스틱이나 클럽을 이렇게 가운데다 위치를 시켜놓고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요. 자, 백스윙을 하게 되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스틱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왼쪽 어깨가 계속 스틱 위에서 얹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보실 건데요. 만약에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게 되면 우측 어깨가 먼저 이렇게 스틱 위에 올라가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다운스윙 했을 때 어깨가 계속 스틱 위에 있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보시면요.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조금 더 완만한 궤도를 만들면서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